홍길동전 시작할게. 홍길동전 우리 고전 소설하고 있고 배경이 조선 세종 때야. 조선 세종 때가 배경이고 홍길동이 주인공이겠지. 얘가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아버지는 홍판서 양반이야. 양반이고 아버지가 낮에 잠을 자는데 청룡이 자기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꾼 거야. 너무너무 좋은 꿈이야. 태몽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 유씨 부인한테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유씨 부인이, 아니, 이런 대낮에 무슨 망측한 말씀을, 이러면서 거절한 거야. 그래서 첩춘선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아이가 홍길동이야. 그러니까 홍길동은 뭐가 되니? 서자가 되는 거야. 서자가 되고, 서자, 그리고 본부인 유씨하고 사이에서 홍판사하고 본부인 유씨하고 사이에서 홍인영 얘가 적자가 되는 거야. 적자가 되고 얘가 서자가 되는 거야. 서자가 돼가지고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요. 어떻게 부를까? 홍판사를 대감마님이라 부르고 홍인영은요 이복형이 되잖아. 얘는 이복형이 되는데 형이라고 못 불러. 뭐라 불러?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런 처지야. 그러니까 이 당시 신분 차별이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 아주 재주가 뛰어났는데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천대를 받는 거야. 천한 대접을 받는 거야.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재주가 비상하지만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하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도둑의 무리 할빈당에 가자요. 할빈당. 자, 홍길동이 도적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할빈당이라는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그 재산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엄청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그지? 그런데 나라에서 난리 났어. 그래서 홍길동을 잡으려고 했지만 홍길동을 잡으려고 아버지를 가두고 홍인영, 형인, 이복형인 홍인영 보고 자, 경상남도에 뭐 사또 이런 걸로 보내가지고 너 동생 책임지고 잡아와. 그랬는데 잡히지 않지, 그지? 그래서 어머 우여곡절거리에 방을 붙이고 니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너 어떻게 아들로서 그럴 수가 있냐? 빨리 와서 자수해라. 그러니까 와서 자수해서 서울로 갔는데 나중에 홍길동이 8개로 변하고 막 이래 그런 기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홍길동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우리 홍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내리자. 그러면 홍길동이 제 발로 걸어올 거다. 그때 잡자. 그러니까 정말 병조 판서를 내리니까 홍길동이 왔어. 그런데 잡으려고 했는데 홍길동이 임금님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제 자기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시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부름타고 휘잉 사라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홍길동은요, 율도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왕이 됩니다. 자, 그 얘기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 신분 차별에 대한 적소 차별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겠지, 그지? 이 작품 속에. 이거 최초의 한글 소설이야. 자, 최초의 한글 소설이고요. 누가 지었니? 허균이 지은 최초의 한글 소설. 한글로 만든 최초의 소설이야. 한글 소설이다. 내용 볼게. 여기에 교재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홍길동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 홍길동, 홍판사한테는,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판사한테는 또 다른 첩, 누가 있냐면, 곡산댁이 있어. 곡산댁이 홍길동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장면이 나와 있어. 자, 하루는 길동이 어머니의 방에 가서 울면서 아뢰었다. 어머니가 누구니? 자, 홍판사의 첩인 춘섬이야. 춘섬이고, 그러니까 홍길동은 소자지, 그지? 소자, 어머니와 더불어 전생의 인연이 중하여 이번 세상에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사납고, 왜 팔자가 사납다고 그럴까요?
내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냐면 얘 뭘로 태어났니?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 그래서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는 것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자연히 서러움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머니의 순화를 떠나려고 하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 자신의 운명을 자 순화를 떠나려고 하니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거지.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한 몸을 잘 돌보십시오. 길동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하였다. 자, 재상집에 재상 홍판서 같은 이런 판 자, 이런 높은 간직, 높은 양반집에 높은 양반집에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좁은 마음을 먹여 어미의 간장을 태우느냐. 그러면 천한집에 재상집에 천한 출생이 많다는 것은 옛날에 첩을 뒀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첩을 많이 뒀다는 거야. 이게 첫첩제도. 첫첩제도가 많았다는 거야. 양반들 되게 본분 외에 첩을 뒀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냥 너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살아. 그냥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별스럽게 굳냐 이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관점이야? 너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 이거지. 운명론적 관점이야. 운명론적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장충의 아들 길사는 천한 출생이지만 13살에 그 어머니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어머니 장길상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 얘는 천한 출생이지만 자기가 나가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렸어요. 이게 이름 날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후세에 날리는 거 이걸 입신양명이라 그래. 이름을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거. 옛날에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장길산의 예를 들고 있지. 장길산의 예를 들어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장이 뭔데? 나가서 내 운명은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이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그가 누구야? 장길산을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시지요. 근래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이 곡산댁은요. 자, 곡산댁은 홍길동과 갈등하는 부정적 인물이고요. 홍판서 아버지지. 홍판서의 첩이야. 홍판서의 또 다른 첩. 첩이 두 명이 있었던 거야. 자, 상공은 누구야? 홍판서를 또 상공이라고 불렀던 거야. 우리 고전소설에는 한 인물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따라가야 된다. 자, 곡상대에게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차 큰 할을 입을까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 그 어머니 또한 이 말을 듣고 슬퍼하였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를 보고 당시 사회상을 보면요. 당시 사회상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첩이 여러 있었지. 처와 처 본부인이고 첩이 있었고 처첩 제도가 있었고 또 신분 차별이 있었다 그지. 적자와 신분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있었어.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원래 곡산댁은 지방의 기생으로 상공의 첩이 되었는데 아까 상공 누구라고 홍판서라 그랬지.
이름은 초란이야. 국산대 이름은 초란인데요. 아주 교만하고 방자했대. 그러면 요거 교만 방자했다. 성격이 어떻게 됐? 제시되었다. 성격이 직접 제시되었지, 그지? 직접 제시되었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공에게, 공은 누구야? 홍판수지. 상공공.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온다. 이거 홍판수고요. 홍길동의 아버지다. 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홍판수에게 모함하니 집안의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요 남을 이간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가운데 자기는 아들이 없고 춘섬은 길동을 낳은 데다 상공이 늘 길동을 귀하게 여기니 속으로 시기하여 길동을 없애버릴 마음만 먹고 있었다. 하루는 초단이, 초단이 누구야? 국산댁이지, 국산댁.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잘, 누군지 잘 보고 가자. 흉계를 생각해내어 문녀를, 문녀는 무당이야. 불러 의논하였다. 내 한몸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려면 길동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그 은혜를 후하게 갚겠다. 뭐, 나의 소원이 뭘까요? 나의 소원은 길동을 없애는 거. 이게 나의 소원이지, 그지? 그래서, 야, 길동 좀 없애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녀가 그 말을 듣고 기쁘게 대답하였다. 지금 흥행문 밖에 제일 가는 간상녀, 간상을 보는 여자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면 전후 기륭을 알아맞힌답니다. 불러다 소원을 자세히 말하고, 공께, 공 누구라고요? 홍판서. 소개하여 관상녀가 전우사를 자세히 본 듯이 꾸며서 지금 짜는 거야. 꾸며서 얘기하는 거야. 길동의 관상을 보고 안 좋다 얘기하겠지. 꾸며서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공이 속아 넘어가. 자, 이 누가? 공이 길동을 없애려고 할 테이니. 아버지가, 홍판스가 아버지를 길동을 없애려고 할 테이니. 그때를 틈타 이리이리 하면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겠는지요 하면서 누가, 무녀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게. 초라네요. 듣고요. 초라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무녀에게 먼저 돈 50냥을 주고 간상녀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이튿날 공은 누구라고요? 홍판수라고. 누구? 홍길동의 아버지. 공이 안방에 들어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의 비범함을 이야기하면서, 야, 길동 대단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다만 신분이 처남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오길, 이한 여자가 누구겠니? 관상녀야, 관상녀. 못고미는 관상녀. 들어오기에 공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무슨 일로 왔느냐? 소인은 간상 보는 사람이온데 우연히 상공댁에 이르러 사옵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길동이 뛰어나니까 길동의 장례를 알고자 즉시 길동을 불러다 부인이 간상녀가 한참 보다가 놀라며 말하였다. 이 공자가 누구야? 길동이지. 길동의 간상을 보게 하잖아. 간상을 보니 청고의 영웅이요 일대 호걸이오나 신분이 부족한 것이 한것 말고는 다른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하면서 딱 알아맞히는 거야. 이거 다 짰겠지, 그지? 하면서 뭔가 말을 할듯말듯 지금 주저하니 이거 지금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할듯말듯 궁금증을 유발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 그지? 공과 부인이 크게 의심이 생겨서 물었다. 무슨 말인지 바른 대로 이르라. 간상녀는 마지 못해서, 자, 자지, 마지 못해서, 자, 말하는 거야. 마지 못해서 응하는 채 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한 후, 얘야 입을 열었다. 굉장히 이제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자의 간상을 보니 가슴 속에 조화가 무궁하고, 눈썹 사이에 산천의 정기가 영롱하오니 진실로 뭐 왕이 될 모습입니다. 자, 장차 잘하면 장차 온 집안이 멸망하는 할을 당할지도 모르니 상공께서는 유념하십시오. 왕이 될것 같다는 거야. 자, 여기 조선에 왕이 있어. 근데 또 왕이 된다 그래. 그러면 뭐야?
지금 왕을 내몰고 왕이 된다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영모의 상이라는 거야. 옛날에 영모는 뭐야? 한 집안이 다 망해요.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그 집안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멸망하는 화가 있다고 집안 망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공이 듣고 놀라 나머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마음을 진정하고 사람의 팔자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니 너는 이 말을 누스라 하지 말라. 자, 누스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잘못되면 야, 그 집안에 홍길동이 왕이 될 상이래. 그럼 용모잖아. 멸문지야. 집안이 모두 망하는 거.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 사람의 팔자는 피하기 어렵다. 이거 뭐야? 이거 또 운명론적 가치관이지. 타고난 운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엄청 고민하겠지 하며 단단히 당부하고 약간의 돈을 주어 보내었다. 그 후로는 자 길동이 애가 뛰어나가지고 왕이 되겠대. 그럼 어떡할까요? 길동이 뒷산 정자에 머물게 하고 못 나오게 하는 거야. 행동 하나하나를 엄격히 감시하였다. 왜? 얘가 다른 일을 꾸밀 가봤어. 길동은요, 안 그래도 이제 차별당해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은 또 자기를 가두고 이러고 있지, 그지? 길동은 서름이 더욱 북받쳤지만 어쩔 수가 없어 중국의 오래된 병서와 전문 지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자, 이거 병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천문 지리 공부하니까 공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근심하여 만하였다. 이제 이거 보니까 뭔가 일을 진짜 꾸밀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더 근심이 되는 거야. 이놈이 본래 재주가 있으니 만일 주제에 넘은 마음, 이 주제에 넘은 마음이 뭘까요? 왕이 되려는 마음이지. 왕이 될 마음. 마음을 품게 되면 관상의 말과 같이 될 터인데 이를 장차 어찌하랴. 이때 초란이 길동을 없애고자 많은 돈을 들여 자 초란은 또 자객을 구하였는데 이름이 이 자객 이름이 특제야. 특제였다. 초란은 특제에게 전후 내막을 자세히 일러주고 공에게 가서 아뢰었다. 며칠 전 공은 누구라? 홍판서 홍길동의 아버지지 그지? 며칠 전 관상녀가 아는 일이 귀신 같으니 길동의 앞니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지요? 뭐하라고? 길동을 일찍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이러면서 자, 길동이 없애자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홍판서 그래도 없애라 안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없애라 소리를 하겠니 그지?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초란의 목적은 오로지 길동을 없애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길게. 공은 초란을 물리치기를 했으나 자연히 마음이 어수선하겠지 하고 뒤숭숭하여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병이 나고 말았다. 부인은 그야 저기 유시 부인이고 홍판서의 얼레 부인 본 부인이고 인형은요 이복형이지 이복형이 자 크게 근심하여 왜 집안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자 이제 초란이 그 끝에 가가지고 초란 아버지의 다른 척 곁에 있다가 아뢰었다. 상공의 병환이 이중하심은 길동으로 인한 것이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 길동을 죽어 없애면 상공의 병환도 완쾌되실 뿐 아니라 가문도 보존될 것이옵니다. 부인이 이르기를 철눈이 귀중한데 아버지 아들 사이가 귀중한데 어찌 차마 그런 일을 하겠나 하니 초란이 말하였다. 득자오니 특제라는 자격이 있는데 특제라는 자격이 자기가 고용했지 자기 알아봤지 그지 있는데 사람 죽이기를 주머니 속에 물건 꺼내듯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아주 쉽게 일을 쉽게 한다. 이거 일을 쉽게 한다는 소리고 일을 한다는 소리고 아주 쉽게 사람을 죽인다 한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을 주고 밤에 들어가 해치면
상공이 아셔도 어찌할 수 없사오니 부인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과 인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자, 이는 차마 못할 일이지만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요. 셋째는 홍씨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너의 생각대로 하여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지. 자신들의 생각을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합리화하고요. 추란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특제를 불러 사정을 자세히 일러주고 오늘 밤에 급히 행하라. 급히 뭘 행하라? 급히 행하라. 길동을 죽여라. 길동을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특제가 그러하겠노라고 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길동은 상공의 엄명으로 어쩔 수가 없으므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자, 산에 있는 거지. 문득 까마귀가 세 번 울어요. 까마귀가 세 번 운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네, 그지? 자, 이상한 예감, 이거.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야. 저 짐승은 본래 밤을 끓이는데 이제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구나. 심히 불길한 걸 알아챘어요. 하면서 잠시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미치고 둔갑법으로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피고 있어. 둔갑법으로 몸을 숨겼대요. 자, 비현실적인 요소지. 비현실적 요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정기적이라 그러지. 정기적이야. 자,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밤중이 되자 한 사람 누구야? 얘가 자객 특자. 이 한 사람은요, 특제지, 그치? 자, 특제고요. 특제. 비수를 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기에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이게 이제 여기 비현실적인 요소도 나온다. 한 줄기 여기 방 안이 엄살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없고, 집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여기가 첩첩산중으로 변한 거야. 특제가 크게 놀라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층암 절벽이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특제가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자기는 분명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첩첩산중인 거야. 그러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야 정신을 차리니 어떤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이게 어떤 소년 누굴까요? 길동이겠지. 그러면서 너는 무엇 때문에 죄 없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찌 천벌이 없소리오? 그러고는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문득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날라왔다. 여기까지 우리 갈루한 요 부분은 또 뭐 비현실적이지. 비현실적인 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정기적이라 그런다. 정기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 다시 앞으로 넘겨가지고 자, 핵심 포인트 봅시다. 별별 포인트 77쪽으로 가자. 별별 포인트 볼게요. 자, 홍길동이 집을 떠나려는 이유가 뭐야? 천한 몸이라가 서자라가지고 천한 대접 받아가 서럽고요.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이름 남기는 거 뭐 입신양명이랬지. 입신양명하고 싶은데 서자라서 입신양명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곡산댁이요. 자신을 미워하여 큰 알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으고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이 낮지, 그지? 그래서 천대를 받는 당시에 사회 상황 때문에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핵심 태그 1은요, 지금 집을 떠나겠다고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지금 길동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 페이지 가자. 자, 별별 포인트. 초란의 계략은 뭐니? 자, 실제 홍길동의 간상은요, 진짜 일대 영호골이야. 근데 신분이 부족함이 한탄스러워. 왕이 될 모습 맞아요. 근데 간상녀가 지어낸 말. 왕이 되긴 되지, 어디에? 율도국의 왕이 되는데, 간상녀는 뭐라 그래? 여기서
역모를 일으킬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집안 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판서가 홍길동을 디산 정자에만 머물게 합니다. 행여나 무슨 일을 일으킬까 봐서 초란의 훈계로 핵심 태그 2에는 초란의 훈계로 훈계로 찾아와 홍길동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해? 관상녀가 얘기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태그 세 번째 부인과 인형의 허락을 받고요. 자극 특제에게 홍길동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누구야? 초란이지, 그지? 초란이고. 자, 홍길동의 비범. 비범은 평범하지 않다. 뛰어나다는 소리야. 비범이라는 말은 뛰어남이라는 소리고요. 자, 점을 쳐가지고 특제의 침입을 딱 압니다. 특제의 침입을 알고요. 둔갑법을 사용하여 몸을 딱 숨기지. 주물을 이어가지고 방을 줄지에. 뭘로? 첩첩산중을 만들지, 그지? 고전소설에 흔히 드러난 전기적 요소. 뭐? 전기적 요소가 비현실적인 것이 잘 드러나면서 홍길동이 얼마나 비범한 뛰어난 인물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침입한 사람이 누구니? 특제지, 그지? 특제가 침입할 것을 점을 쳐서 알고 둔갑법을 써서 몸을 피하는 홍길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줄거리 볼게. 자, 배경은 조선 세종 때 홍판서라는 인물이 있는데, 홍판서가 무슨 꿈을 꿨냐면, 용 꿈, 푸른 용이, 자, 청룡이 자기 품에 샥 들어오는 용 꿈을 꾼 뒤에, 자, 누구와, 여종이야, 여종. 춘섬과 사이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본부인 사이에 태어난 거고, 둘째 아들 누구? 길동을 낳아. 길동이 그래서 서자야. 홍판서는 서자 신분인 서자야. 서자 신분인 길동이 정말 뛰어난 재주를 가졌었어. 그게 안타까워요. 홍길동은 홍판서에게 호부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자신의 한을 하소연하지만 꾸지람만 들어요. 꾸지람만 듣고요. 홍길동은 어머니에게 집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말합니다. 이때 홍판서의 다른 첩인 누가요? 초란이요. 아이고. 자, 초란이. 초란은 홍길동을 죽이기 위해 흉계를 꾸민다. 초란이 관상녀를 홍판서에게 보내 홍길동이 역모를 꾸밀 거라고 말하자 이를 걱정한 홍판서는 병에 걸려요. 봉빈과 홍인영에게 허락을 받은 초란이 자게 누굴 보낼까요? 특제를 보내지. 특제를 보내가지고 홍길동을 죽이려고 하는 요 장면까지 나왔어, 그지? 근데 홍길동이 돛을 부려가지고 외려 특제가 죽어요. 졸지에 홍길동은 살인자가 된 거야. 그래서 홍길동은, 자, 특제와 관상녀를 죽이고요. 집을 나온 홍길동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그 도적 무리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할빈당이라고 이름 짓고요. 탕간오리를 혼내주고요. 그들의 재물을 빼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홍길동을 잡으려고 아버지 홍판서와 홍인영을 인질로 삼아, 자, 홍길동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안 잡혀요. 그래서 뭐 병조판서를 주면 조선 땅을 떠나겠다 하니까 병조판서 직책을 줍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병조판성 직책을 주면 사회적 갈등이 뭐였니? 자기 신분이 낮아가지고 생긴 갈등이지, 그지? 이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고, 자, 병조판서 벼슬 내려줍니다. 할빈당을 데리고 조선을 떠난 홍길동은 어디에 가서? 남쪽의 율도국에 가가지고 왕, 정말 왕이 된대, 그지? 왕위에 오르고, 홍길동은 30년 동안 율도국을 다스리다가 신선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는 전체 얘기가 그거야. 고생했고, 옆에 문제 풀어봅시다.